리얼리티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쪽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 뭐 오늘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뭐 리가캠바이오나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AI 바이오 관련돼서는 최근에 조금 약간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를 다뤄보면서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해볼지 오늘은 뭐 국내 의료 인공지능 1호 상장사였던 JLK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다고 하던데 뭐 요즘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의료 AI 쪽이 주가로는 아직 사실 잘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테스트를 했다고요? 무슨 테스트를 했나요? 네네. 그 세계 대결이라고 네. 저는 세계 대결까지 가나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AI랑 그 세계 그 뇌졸중 석학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마치 알파고랑 그 바둑 대결을 하듯이 네. 그런 그 세미나라는 이름을 단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인공지능 승리로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지난 11일 날 있었던 그 대결인데요. 40명 환자들의 뇌 MR 영상, 그러니까 뇌 MR 이미지를 가지고 2-3일 후 이 환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MR 영상만 보고 네. 2-3일 뒤에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호전될 것인가, 아니면 좀 악화될 맞습니다. 것인가, 그걸 네. 예측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AI는 평균 예측률 72% 기록을 했는데 네. 이사들은요? 석학들은 50%. 절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걸린 시간도 AI는 12분 4초 걸려서 네. 당시 석학들보다 4배 정도 속도가 빨랐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대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환자의 현재 뇌졸중 상태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네. 2-3일 후에 이 환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초단기 예후 예측을 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JLK 말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 AI랑 그리고 이 뇌졸중의 초단기 예후 예측 이거를 직접 비교를 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다.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JLK의 그 경쟁사가 미국에 한 두 곳 정도 있는데 한 곳은 미국 회사고 한 곳은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 두 회사 모두 뇌졸중의 그 예후 예측 있잖아요. 그 미리 앞서서 진단하는 이런 솔루션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없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보유한 곳도 사실상 JLK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좀 했나 보군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아까 뭐 미국의 래피드 AI나 이스라엘의 BJAI 뭐 이런 기술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 JLK에서 예후 예측, 그러니까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환자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뭐 JLK는 뭐 이런 독보적인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는 긍정적인데, 네네. 뭐 테스트 자체를 봤을 때 그냥 네. 저희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의사 이 석학 세계적인 석학들을 그래도 모아놓은 것인데. 뭐 예측률이 5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절반밖에 못 맞췄다라는 건 그렇죠. 네. 조금 뭐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인공지능에 졌다라는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그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분야인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어려운 분야여서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에 따르면 그 국내에서 뇌졸중 전문의들한테 현재 환자의 네. 상태를 현재 환자 상태를 진단해 보라고 MR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90% 이상의 정확도로 현재 상태 예측하는 거는 쉽게들 다들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네. 거는 쉽게 네. 진단을 하는데 네. 그런데, 예측이 어려운 거군요. 네, 그런데 이 환자가 그러면 2-3일 뒤엔 어떻게 될지
라고 가면은 그쵸. 이게 갑자기 어렵겠죠. 이제 고난이도가 된다는 거죠. 그쵸. 심지어 이 대결에는 환자의 평소 생활 습관 있잖아요. 흡연 여부, 뭐 이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MR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더구나 여기서 그동안 그 의사분들이 계속해서 틀렸던 오답 문제만 추려가지고 이 대결의 이미지 문제로 낸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주 초고난도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걸로 대결을 펼치면 뭐 AI도 95%, 뭐 석학들이니까 90% 더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 그러니까 석학들도 어느 정도는 또 유명한 석학들, 세계적인 석학들이니까 네, 네. 높은 수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I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좀 바라보면은 자, 그러면 이런 예후 예측 솔루션이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의사보다 진짜 뛰어나다는 의미인지 그럼 이게 정말 상용화가 빨리 될 수 있을지 실제 일선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짜 원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건 궁금한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JLK의 이 AI 네. 72%를 이제 기록한 이 솔루션을 상용화를 지금 바로 한다고 하면요. 네, 네. 약 매년 약 330만 명의 그 뇌졸중 환자들이 더 정확한 예후 예측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단순 이제 계산이 네, 가능했습니다. 네.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평균 예측률 50%를 적용하면 750만 명 정도가 예후 예측을 예후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72%를 적용하면 420만 명만 예후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범위 예측이 돼서 이 두 수치의 차이가 330만 명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히 제가 이제 수치로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JLK가 72%의 예측 솔루션을 이걸 상용화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이거를 최대 90%까지도 매우 높이기 위해서 네, 딥러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수치로 72%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네. 학습을 하게 되면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네, 네. 게 JLK의 입장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거네요. 실제로 이 뇌졸중 환자가 우리나라 국내에도 굉장히 많고 뭐 전 세계적으로 네. 많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뇌질환 오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질환 오진이 뭐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오진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AI로 진단할 만큼 필요한 겁니까? 아, 네. 지금 뭐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뇌질환 오진 네. 비율만 봐도 미국의 경우는 17.5%에 이를 정도 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나라는 MRI까지도 CT도 보고 MRI까지도 이렇게 많이 찍는 반면에 그쵸. 미국은 MRI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딱 CT까지만 찍거든요. 그러면 CT를 보고 이걸 이제 전문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뇌 오진율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높아지겠네요. JLK는 지금 국내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미국 시장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질환 오진 비율이 17.5% 달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매년 8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뭐 연구장애를 입으신 분은 42만 명, 사망자는 37만 명 이렇게 이를 정도로 오진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JLK 솔루션이 상용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JLK 솔루션 정확도가 95%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72% 초단기 예후 예측 이런 솔루션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뇌졸중 치료 이런 진단 과정에서 좀 패러다임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정확도를 확 높일 수 있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 진출을 노리고 미국 쪽에서의 시장 개척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진단율 어쨌든 예후 예측을 포함해서 이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게 JLK의 숙제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제일 중요한 분야이니까 뭐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실제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수출하고 기술 관련된 이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해외 시장 진출 뭐 추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 주요 네. 시장이잖아요. 지금 뇌졸중 솔루션이 이제 JLK가 10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이제 3개를 FDA에 신청을 마쳤고요. 네. 지금 올해까지는 6개 신청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대혈관 폐색 검출 그 솔루션 하나, 그리고 뇌 CT 관류 영상 검출 하나, 그리고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FDA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출도 여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회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저희가 JLK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고려아연이 중요한 또 변수잖아요. 고려아연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2차 가처분 관련해서 오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 아까 오프닝에서 서두에 이슈 브리핑 체크를 했는데 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조금 전에 전해졌어요. 이러면서 주가 흐름이 바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아연이 지금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했다가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소식 2차 가처분도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려아연의 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 넘게 또 급등세 8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이번 주 23일까지 공개 매수 89만 원 이야기 나오면서 공개 매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고려아연의 주가가 지금 88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영풍 쪽도 보면 영풍정밀 지금 26%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영풍도 5% 가까이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극심한 변동성 일단은 상승적으로 방향을 전부 다 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고려아연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고려아연과 영풍 그룹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슈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JLK 이야기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요즘 관심이 워낙 많은 게 또 구입하고 접종 받아보고 싶으신 게 아마 이 비만 치료제일 겁니다. 네, 비만 치료제 석지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지금 위고비가 출시 지난주에 됐는데 네네. 난립니다. 뭐 지금 뭐 다 매진되고 뭐 예약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위고비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국내에서 싹센다를 좀 이제는 조금 다 물량을 빼고 위고비 쪽으로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 연말까지만 싹센다 국내 공급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위고비에 올인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싹센다 기존 물량 소진을 위해서 국내 위고비 초도 물량을 지금 제한적으로 풀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고비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인 건데요. 네. 실제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 15일 날 출시가 됐는데 공급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전부터 위고비가 병원들 예약을 이렇게 받기 시작해서 벌써 한 달치 예약이 끝난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어느 병원에 가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그 리스트까지 떠돌았었고 그러니까요. 또 출시 당일에는 그
의약품을 공급하는 그 중간 유통업체 서비스 그 서버가 마비가 네, 되기도 했습니다. 오픈런급 인기를 과시를 한 거죠. 네. 자, 이렇게 열기가 엄청나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비만이 아닌 그 정도까지 또 살이 찌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맞아보면서 이걸로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싹센다도 어쨌든 뭐 효과가 있는 이 비만 치료제인데 네. 이거보다 위고비가 월등하게 좀 효과가 좋은가 봐요. 왜 이렇게 또 싹센다를 아예 싹 빼고 위고비가 아니면 더 비싼가요? 네. 위고비가 더 비싸기도 한데요. 효능도 이제 훨씬 월등합니다. 아, 네, 68주간 임상시험에서 위고비 주사 맞은 참가자들은 체중이 평균 15% 줄었습니다. 그런데 싹센다가 56주 평균 7.5%의 체중 감량을 나타낸 거랑 비교하면 네, 두 배 정도네요. 네네,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위고비는 단순히 이제 평균이 15%라는 거지 네. 이제 체중이 위고비 3명 중에 1명은 체중이 20%까지 감량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싹센다는 하루 한 번 맞는 거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이런 점에서 투약 편의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센다는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거군요. 네. 주사를. 네. 아프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효과가 더 긴 그런 비만 치료제 개발도 많이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싹센다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 위고비로 넘어왔는데, 또 1912에 네. 마운자로도 네. 출시를 앞당기는 거 아니냐? 국내에서 한국이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1912 쪽에서 감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고비 대항마로 불리는 제 마운자로 국내 마운자, 출시가 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당긴답니까? 네, 저희 이데일리 취재됐습니다. 예. 큰 부작용이 없다면 하나의 제품을 이제 꾸준히 맞는 게 그 비만 치료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릴리 입장에서는 빨리 마운자로 빨리 풀어서 이제 사람들이 위고비로 이제 넘어가기 그렇죠. 전에 스타트하는 이제 걸 빨리 맞습니다. 잡아야 되니까. 선점을 조금 하기 위해서 원래는 출시 계획이 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뭐 언젠지도 모른다 약간 이렇게 베일에 가려졌었지만 원래 이게 뭐 내년 1분기까지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제 취재가 됐었어요. 그러면 한 세네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운자로까지 그러면 내년에 출시되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국내 이 업체들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에 싹센다 마운자로 네. 위고비가 막 네. 치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또 명확한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진 않은 상황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국내 업체도 이거 완전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좀 걱정도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 이제 국내의 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얼마인지 보면 1,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싹센다가 3분의 1을 점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 국내 업체가 있는 제품은 뭐냐면 알보젠 코리아랑 종근당이 판매하는 큐시미아라는 제품인데 이게 네. 한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보젠도 이제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미 수입 제품들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웅제약이랑 슈온스와 같은 기업들도 사실 비만 치료제를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출시 이후에 계속 이제 내리막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웅제약 디에타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정도 줄었고 휴온스의 슈터민 같은 경우도 10.7% 쪼그라든 매출 43억 원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싹센다랑 큐시미아 제외한 기존의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점유율은 2019년엔 68.2%까지 상당히 높았다가 네네. 지난해 42.5%까지 이제 좀 추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40% 유지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삭센사보다 효과가 있는 국내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이제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길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뭐 삭센다 위고비를 추월할 만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국내에선 안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또 다른 업체들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죠. R&D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좀 뭐 우리가 볼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이 이제 가장 빨리 국내에서 출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체중 감량은 25%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르면 2027년 출시가 될 걸로 알려집니다. 동국제약도 하고 있는데요. 두세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2029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후발 주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그 주사제랑 경구제를 경구에 먹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DXVX라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도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라파스는 대원제약이랑 손을 잡고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 뭐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건 뭐 빨라도 2027년, 29년 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보다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속기간이 길다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뭐 패치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우리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GLP-1은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이거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근손실, 근육량이 같이 빠진다는 거죠. 지방이랑 같이. 그런데 이제 후발 주자들은 이런 지방 근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라던가 지금 현재 우울증이나 복통 이런 부작용을 이제 동반하는 비만 치료제들 이런 부작용을 보완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초점 맞춰서 개발 중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좀 더 우월한 효능을 내느냐가 이제 향후 이제 그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 업체들도 좀 더 파이팅해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이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약품들이 좀 나오면 우리 제약업계도 좀 새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뭐 돈을 버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제약 바이오 이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